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신제품 품평입니다. 이전에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까먹었을까요? 한동안 안 했으니까요. 뭐 특별히 새로운 코너는 아니고, 어떤 신제품 나왔는지 저와 함께 보면서 품평을 해가는 거예요. 살만한가 안 살만한가. 이 중에는 제가 만져본 것도 있고 안 만져본 것도 있으니까 적당히 골라 들으시고요, 재미삼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CPU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신상품 수는 누르니까 CPU가 5500GT, 5600GT가 나와 있습니다. 세잔. 이건 뭘까요? 이거 사실 기존에 팔던 제품하고 똑같습니다. 어떤가요? 5600G 아세요? 5600G. 이거랑 같은 제품이네요. 이거보다 클럭이 약간 낮거나 약간 높거나예요. 근데 클럭이 진짜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이거 4.44인데 얘네들 얼마입니까? 4.4, 4.6이죠. 기본 클럭 미묘하게 다르거나 뭐 부스터 클럭 조금 다르거나 그런 건데, 그냥 같은 제품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름만 바뀐 제품이고 가격이 올라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겠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5700은 뭔가요? 5700은 5700G의 내장 그래픽 미탑재 제품입니다. 그래서 캐시 용량이 매우 적어요. 이거를 그래픽카드 달아가지고 게임 용도 쓰면 망합니다. 성능 제대로 안 나와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5700 3D가 나와 있습니다. 5800 3D의 뭐 후속제라 봐도 무방할 텐데요. 같은 제품이에요. 클럭만 조금 떨어졌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만 안정화되면 쓸만할 겁니다. 조만간 리뷰가 올라갈 테니까 기대하시고요. 8700G나 8600G는 리뷰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내장 그래픽 상당히 강화된 7000 시리즈 기반의 APU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가격이 비싼데 가격이 좀 내려서 30대 중반이라든지, 이거는 20대 중후반이라든지 그렇게 내려오면은 살만한 값어치가 있어 보이네요. 언제 내릴 것 같나요? 나도 모르죠. 근데 기존에 5000 시리즈 G 생각하면은 내리는데 거의 1년쯤 걸렸던 걸로 기억납니다. 5800G는 CPU 성능도 좀 떨어지고 내장 성능도 많이 떨어져서 지금 추천하기 좀 애매해요. 이건 좀 많이 크게 떨어져야 팔만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인텔의 14세대 논K 프로세서가 조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 K사전 리뷰 한번 같이 봅시다. K사전 리뷰 무려 4090을 써서 FHD나 QHD에서 돌린 건데, 근데 프레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게 FHD 돌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거요 구간이겠죠. i5가 많이 팔리니까 777164입니다. 근데 76716이죠. 얼마 차이 납니까? 게임의 성능 1% 차이 날까 말까 하죠. 1% 차이 날까 합니다. 13세대랑 14세대랑 거의 게임 성능이 같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된 거 없이 클럭만 살짝 올랐으니까요. 근데 가격적으로 보면은 별 메리트가 없죠. 아,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CPU를 이렇게 검색해 봅시다. i5만 볼수 있게. 지금 13600KF가 여러분이 벌크로 산다면은 압도적인 가격을 보여줍니다. 33만원, 34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32만원까지 볼수 있었는데 지금 살짝 올랐어요. 이게 많이 팔리다 보니. 야, 대충 35만원 칩시다. 35만원 쳤을 때 14400F는 어떤가요? 코어가 4코어나 차이 나고 기본 클럭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데 가격이, 아, 이건 뭐 6만원밖에 차이 안 난다고? 그러면 넘어가는 게 맞겠죠? 14400F. 14400F가 13400F랑 비교했을 때도 별 메리트가 없어요. 성능이 거의 똑같은데 2만원, 3만원 비싸면 누가 사나요? 안 사죠. 안 삽니다. 14세대 i5 보시면은 대운다 그렇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뭐 적게는 만원, 많게는 2, 3만원 차이가 나는데 살 메리트가 없죠. 굳이 살 메리트가 없습니다. 가격이 똑같으면 모르겠는데 가격이 똑같지도 않고, 지금 13600KF의 가격이 벌크 기준으로 봤을 때 워낙 압도적이라서 굳이 성능 떨어지는 녀석들을 저값 주고 살 이유가 없겠죠. 얘네들이 왜 차이가 없냐고 하면은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L2 캐시 보시면은 9.5메가죠. 맞죠? 근데 13600KF는 얼마입니까? 20메가입니다. 이게 12세대 기반의 제품들이라서 논K 프로세서 i5 하위 제품들이요. 캐시 용량이 적어요. 12세대 기반 제품이라. 이 캐시 용량이 적다는 건 게임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존 13세대 i5 논케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한 말로 신제품이라고 이걸 사신 분좀 있을 텐데 웬만하면 말리고 싶어요.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7500F 쓰시거나 아니면 13600KF 벌크로 바로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유리합니다. 자, 그렇게 CPU 신제품 한번 품평해 드렸어요. 새로 나온 제품들이 크게 메리트 있어 보이는 건 없네요. 그 다음 메인보드 한번 볼까요? 메인보드 일단 B760M 프로라고 나왔는데 얘는 뭐 방열판도 작고 가격도 애매하고 전원부도 애매해서 딱히 뭐 구매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A620 HDAV는 애즈윈이 늦게 나온 거지. 딴 제품들 나와 있죠. 요거 좀 써먹기 애매한 제품이죠. 출력량 너무 낮고 방열판도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있던 제품이니까 넘어가고 좀 이쁜 거 하나 봤어요. 뭘 봤냐면 타이치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화이트로 타이치 카레라. 아, 물론 기존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원 말고 다른 제품요. 근데 이거 아마 인지 못하고 계신 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치는 원래 이 색깔이 아니죠. 근데 흰색 타이치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 꼭 욕실 벽면 같아 보이는, 타일 같아 보이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USB 3.0 이상, 3.1 포트 이런 것들 다양하게 들고 있죠. 다양하게 들고 있고 광출력도 있고, 이거 응답속도 빠른 USB 포트나 뭐 CMOS 클리어 이런 버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빼고 봐도 와, 전원부 출력이 2500이에요. X670 이 정도 필요하나 싶은데요. 1000만 대도 남아둘 텐데 2500. 전원부 출력도 좋습니다. 킬러랜이라는 게좀 마음에 안 듭니다. 킬러랜 여전히 버그가 종종 생기죠. 사운드 칩은 내장 중에서 가장 최상위 제품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M.2 히트싱크라든지 LED 들어오는 거라든지 전부 다 괜찮아 보여요. 다만 이제 애절하게 고집인지 몰라도 편안하게 그래픽 카드를 즐겨할 수 있는 버튼 여전히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M.2 원터치로 그냥 편하게 장착할 수 있는 것도 제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디버깅 코드라든지 이제 한 2, 3년 전에 그 고가형 제품들 있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전원부는 조금 더 강화되어 있고요. 그 8레이어라서 램오버도 그럭저럭 잘될 거고. 전원부에 히트 파이프도 있죠. 하여튼 제품 자체는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아직 편리사항은 신경 안 써요. ASUS GigaWhite MSI는 그래픽 카드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버튼류나 아니면 슬롯을 다 제공하고 있고요. M.2도 나사를 굳이 우리가 조이지 않더라도 장착이 가능한 그런 포트들 다 제공하고 있죠. 근데 애즈락은 고집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고가형으로 갈수록 솔직히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애즈락은 싼 값에 쓰는 거지. 너무 비싼 제품은 크게 선호하지 않더라고, 유저들이. 직접 조립하신 분 더더욱 그렇고요. 하여튼 이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한번 구경했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드는 여기까지 보고 오늘의 이제 그 맞잡이 안주거리가 될 삼성전자 새로운 SSD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990 에보가 나왔는가 아세요? 990 에보가 나왔는데, 여러분 SSD 볼때 HMB 적혀있는 것들을 제끼세요. HMB가 뭐냐면은 호스트 메모리 버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호스트 버퍼 메모리라 부르기도 하고 뭐 앞뒤가 상관없는 건데, 이거는 D램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D램이 없는 제품들. D램이 없는 대신 시스템 메모리, 우리가 보통 꼽는 메모리 있잖아요.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기단한 메모리. 그걸 가지고 버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상관없지 않냐? 그거 빌려서 버퍼하면 어차피 속도 똑같이 나오지 않냐라고 생각하실까봐 미리 얘기해 드리는데, SSD 용량이 어느 정도 차고 거기에 많은 용량을 옮기거나 뭐 게임을 깔거나 그럴 때는 이 호스트 메모리 버퍼가 그냥 일반 D램 있는 것보다는 구립니다. D램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은 매핑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NAND에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했다 칩시다. 데이터 이 정도에 저장했어. 그러면 이걸 읽는 데는 차근차근 읽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디 데이터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근데 D램이 있으면은 D램의 일부분을 내가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했는지 표기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좀더 빠르게 읽고 쓰기가 가능한데,
이 DRAM을 날려버린다? 그거 호스트 메모리 쓴다? 호스트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휘발성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 일일이 다 담는데 시간이 약간이라나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 담았는데 내가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여기 DRAM이 있는 거랑 똑같이 동작하지 않는다고요. 테스트 해보면요. 그리고 저런 DRAM리스 제품들이 컨트롤러 자체가 좀 저렴한 제품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속도가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순찰기, 순찰 쓰기가 많이 떨어지죠. 물론 이 스펙에 순찰기, 순찰 쓰기는 가장 잘 나왔을 때 스펙이기 때문에 벤치마크 할 때나 이렇게 뜨는 거지 실사용할 때는 이 속도가 안 나오긴 합니다. 뭐 어쨌든 실사용할 때 안 나오는 속도도 더 느리게 표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려 14만원이나 받으려고 그러네. 이야, 삼성 욕심쟁이네. 오진다. 이 가격 받겠다고? 이거 누가 사는데? 아, 근거 없이 까는 게 아니라 제가 웨스턴 디지털의 마지노선 제품이라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SM850X. SM850X 1테라 사면은 얼마일까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SM850X 1테라. 1테라가 내가 기억하기로 14만원이었거든요. 14만원. 가격이 거의 똑같은 걸 알고 있는데. 자, 아, 14만원도 아니고 13만원이네요. 이건 14만 5천원인데. 야, 심지어 제일 싼 데가 14만 5천원이야. 이게 특한 것 같은데. 자, 1테라짜리 똑같은 스펙인 제품 보겠습니다. 아, 1테라. 용량이 같은 스펙이라는 얘기예요. 속도가 어떻습니까? 순찰기, 순찰 쓰기 7천에 6천입니다. 이 삼성의 5천에 4천보다는 훨씬 높은 속도를 보여주죠. 근데 다 얘는 DRAM이 있습니다. DRAM이 있고요. DRAM만 있는 게 아니고 뭐 TBW 같은 것도 이거랑 비교해서 밀릴 거 없고, 맞죠? 보증 기간도 똑같이 5년 제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거 사겠어요? 이거 사겠어요? 이 삼성 거 사면 누가 봐도 호구 같은 느낌 들죠? 지금 SSD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저품질의 제품도 비싸게 팔려고 하네요. 삼성 거 990 에버 말고도 DRAM리스인데 비싸게 파는 제품이 있거든요. 980이라고 있어요. 980 프로랑 네이밍이 혼동돼서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980 프로 말고 그냥 980이라는 거 있어요. 그냥 980. 그 제품도 굳이니까 쓰지 마십시오. 그 제품도 DRAM리스입니다. 제가 DRAM리스를 싫어하는 거는 DRAM리스가 못 써먹을 제품이라서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DRAM리스 제품이 대부분 컨트롤러도 안 좋은 거 쓰고 특별히 나은 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본 속도도 떨어지고. 근데 가격도 별로 안 싸요. DRAM 있는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브랜드만 바꿔보면 얼마든지 여러분한테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뭐 A데이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저 뭐 웬디 블루나 그린 등급 이런 걸 추천한 거 아닙니다. 제가 추천하는 SSD 빠진 장애져 있으니까 SSD 비교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메이저 회사들도 괜찮은 제품 골라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신제품 좀 많이 아쉽네요. 자, 넘어갈게요. SSD는 여기까지. 그 다음 케이스 한번 볼까요? 케이스 신상품성을 눌러봤습니다. 몬스타라는 업체가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뭐 제품은 안 맞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여러 라인업 내놨던데 그건 넘어가고, 요새 몬테킹 95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나요? 이거 이뻐 보이던데.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한번 같이 광고 페이지 봅시다. 우리도 아직까지 조립을 못해봤어요. 이거 주문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요. 일단 가격은 15만원 정도 합니다. 15만원. 그리고 아이고, 파워 장착 길이도 괜찮고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도 괜찮고 CPU 장착 길이도 괜찮네요. 이런 애들이 CPU 쿨러 장착 길이가 별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폭이 좁아서. 근데 얘는 다 괜찮습니다. 무난합니다. 가격도 제 생각에는 저런 이제 튜닝류 케이스 중에서는 그리 비싸지 않아요. 맞죠? 상단에 360 라디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CPU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쿨러는 얼마나 제공해 주는지 궁금한데 일단 한번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못 만져본 제품이니까 대충 걸러 들으셔야 돼요. 평균 사시 두께가 1.1T라고요? 이거 왜 제가 놀랐냐면은
대부분 저런 케이스들 샷시 두께가 1T가 안 됩니다. 0.8T, 0.7T 이 정도가 제일 많고요. 좀 두껍다고 하는 놈들이 0.9T입니다. 그러니까 1.1T는 매우 두꺼운 샷시 두께를 얘기하는 겁니다. 듀얼 파워를 지원한다는 것도 좀 독특한 거네요. 근데 이거 듀얼 파워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듀얼 파워가 버그가 좀 있어서 써보시면 알겠지만 부팅이 제대로 안될 때도 있어요. 메쉬 커버 따로 있고 강화유리 커버 따로 있네요. 그리고 독특하게 여기 각이 없이 라운딩을 해뒀습니다. 완전히 일자로 쭉 연결됐으면 좋았겠는데 유리는 두 장으로 나눠뒀네요. 이게 아마 메쉬 커버로 바꾸라고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은데 완전 붙어있었으면 조금 더 이뻤을지도? 네, 그까이 바람 욕심인가요? 일단 디자인은 약간 독창적이긴 합니다. 곳곳에 이런 라운딩을 써서 부드럽게 선을 표현했네요. 여기는 알루미늄인가? 알루미늄 특유의 패턴이 보입니다. 전면에. 이거는 약간 과장 아닌가? 2.4톤 대형 SUV가 지나가다 깨지지 않는다. 아니, 바퀴가 4개니까 2.4톤 이렇게 해도 한쪽에 들어오는 무게는 600밖에 되지 않나요? 64, 24니까 맞잖아요. 600 정도밖에 안될 텐데. 이거 조금 과장인 것 같다. 그래도 600kg으로 밟아도 안 벗겨졌다는 거는 당연히 탄탄한 강화유리를 쓰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4T 수준이래. 좀 두껍긴 하네요. 보통 3T인데. 4T면 두꺼운 것 같습니다. 메쉬 전면 망 두께도 1.5T라고 자랑하네요. 1.5T면 괜찮지. 제가 실제로 제품 본다면 두께를 한번 재보고 싶습니다. 조립하기도 꽤나 편리하긴 하네요. 위에 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가 위에 게 빠지니까 편할 것 같아요. 전면 시트하이트도 지원하고 LED 변경 버튼도 있습니다. 전면 시타입이 이게 그냥 3.0 시타입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이만큼 안 나요. 3.2 시타입이니까 시타입 중에서도 고급을 썼어요. 자, 기본 쿨러 제공해주나요? 옵션이 왔네요. 역시 기본 쿨러 제공까지는 안 되네요. 그래, 케이스 스펙이 좋아 보이는데 기본 쿨러 제공까지는 좀 오바지? 네, 욕심인 것 같습니다. 예. 하드 트레이나 SS 트레이도 나름 나쁘지 않게 제공합니다. 이 정도면은, 자, 저런, 이면 강화유리, 어학용 케이스 중에서는 괜찮게 저장장치 확장성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듀얼 파워 시스템은 별 의미 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쓰신 분 들을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단부 먼지 필터도 좋아 보이고. 다만, 추가금이 꽤 들겠네요. 이거를 쓰려면은, 후면하고 측면은 적어도 이제 사야죠. 펜 사야 돼요. 뭐 상단에는 수냉을 쓰고, 그런 식으로 써야 이 제품이 쿨링이 괜찮고 쓸만할 겁니다. 라이저 킷 쓰기에도 원활하게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이쪽을 라이저로 세운다 치면은 이 폭이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이 하단 흡기가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라이저 쓰기에도 적합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저는 라이저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불량률이 증가하고 호환성 이슈도 있고 그래픽 카드 두께가 두꺼운 애들은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인 성능이 조금 떨어져요. 2, 3% 정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그렇답니다. 이게 보니까 빵이 좀 넓은 애들 있죠. 그런 그래픽 카드도 별 간섭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폭이 좀 되기 때문에 비교적 말이에요. 이런 타입이 이 폭이 좀 좁아가지고 지금 얘는 175까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폭이 한 180쯤 될 텐데 그 정도가 안 되는 애들 많거든요. 자, 전체적인 제 평가는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서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사셔도 말리지 않을게요. 말리지 않는데 어느 정도 부가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특히 강판 두께나 강화유리 두께를 자랑하는데 확실히 탄탄한 것 같아요. 저 지금 적어놨는 스펙이 구라가 아니라면은 이것저것 많이 신경 써놨네요. 그래서 몬테 킹 95. 여러분이 신경 써서 봐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몇종 나와 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일단 BTF 제품들이 많죠. BTF는 뭐냐면은 이게 메인보드 그냥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터프가 이제 BTF 보드가 나와 있거든요. 터프 BTF 보드 치면은 여러분 알수 있는데 이런 제품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슬롯이 하나도 없죠. 여기 CPU 전원 슬롯 없고 24핀 보드 슬롯 없고 맞죠? 근데다가 우리가 보통 꼽는 SATA나 USB 전원 그런 커넥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후면으로 가 있습니다. 그게 BTF 보드입니다. 전면은 그냥 깔끔하게 두겠다 이거죠. 후면으로 다 연결해서 선정리를 뒷면으로 다 빼겠다. 그래서 이쁘게 쓰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드는 보드입니다. 이 뒤에 커넥터 다 있죠. 이런 보드를 호환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 BTF가 붙은 애들이에요. 이제 슬슬 요런 트윈적 요소가 있는 BTF 보드들도 나오고 있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텍 C8, 아, 요거 아닙니다. 예, C8 케이스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던데, 일단 품절 제품이니까, 예,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케이스는 신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일일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CPU나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리 자주 안 나오거든요? 한번 출시되고 나면 한동안 비는데, 얘네들은 너무 자주 나와요.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신제품들 하나하나, 우리가, 구석구석 본것 같아요. 어때요? 살 만한 제품이 눈에 보였나요? 저는 일부 보였고, 일부는 여러분한테 똥피하기 하라고 잘 알려드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SSD라든지, 아니면 14세대 논케이 프로세서, AMD 쪽에 GT 프로세서, 이런 애들은 지금 사면 안 되겠죠? 그런 애들은 피하시고요. 메인보드, 타이치 이쁘긴 했는데, 여전히 편의성은 좀 신경 안 썼다. 980 노멀, 990 에보, 제끼시고. 케이스, 몬텍 킹 95. 나름 괜찮아 보였다. 뭐, 요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고로, 요 영상, 당연히 광고 안 받고 하는 겁니다. 뭐, 어디서 기뜸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냥 눌러서 보는 거예요. 신제품 올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사감이 들어갈지언정, 거기에, 그 돈이 들어가 있진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객관적으로 평가해드렸다 생각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 영상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5700X 3D 리뷰 영상입니다. 여러분 빠이빠이.